너만 보면 좋아해. 호정이 너무 좋아해. 너무. 근데 이게 초면이라 2세대는 잘 안 놀리고 잘 모르니까. 네, 우리 매직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잘 하실 합의 게임홀에 우리 합의 게임홀 얘기 나올 때마다 네. 너 방금 안 볼 테니까 이게 좀 하는 얘기 항상 있거든. 네. 요거 배민 체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 이거 디자이너 합의 게임홀 배민 체 이거 니네 로고 누가 만들었어? 아, 누가 만들었어? 접니다. 그치? 항상 뭐라 그러거든. 배민체. 배민체로 왜 했어요? 디자인을 했어야지 따로. 네. 배민체 정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맨날 얘기 나올 때마다 배민체 좀 고쳐주세요. 요 얘기 하는데. 네. 각종 게임 뭐예요? 네. 세 가지요. 네. 자, 이거는 쿠쿠카드. 쿠쿠카드. 네. 타기론. 네. 타기론. 그 다음에 요건 요걸로 볼게요. 요번에 나온. 네. 요거를 좀 기대하시던데. 네, 요게. 네, 자, 지금 이거는. 요게 기대작. 박스 좀 보여주세요, 박스. 박스가. 네. 먼저 박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픈을 하시면. 아, 요거 박스 디자인. 요게. 짠. 네, 와. 여기 아시죠? 어딘지 아시죠? 요게 마추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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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고 싶어요. 네, 그. 여기 가는데 막 열차가 더럽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아 이런 얘기는 아닌가? 어쨌든 좋네요. 마추픽추. 네, 가기 어렵고. 네. 네. 아무튼 그 지방의 도시 개발 얘기예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원래는 오버나이저를 지금 네. 올보드 쪽에서 같이 협업으로 보셨네요. 오버나이저에서 뽑은 거죠. 원래 박스에 이게 오버나이저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원래는 네. 이제 게임만 별도. 들어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네. 게임은 얼마고 오버나이저는 얼마죠? 지금 가격은 지금 측정이 안 됐어요. 아, 언제 나왔는데 이거? 지금 준비 중이고요. 7월 말에 아직 안 됐구나. 샘플이구나 이거. 네, 맞습니다. 지금 뜨끈뜨끈한 뜨끈뜨끈한 샘플. 네, 샘플이고요. 7월 말에 펀딩으로 해요? 아니면 그냥 합의 게임으로 펀딩은 아니고요. 선주문으로. 나 이제 펀딩이 아까 지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펀딩은 가능하면 뭐 펀딩을 어쩔 수 없이 구조성 해야 되는 게임을 하고는 싶지만 그래도 돈 먼저 받고 싶죠. 네, 그렇지만 저희도 유저 입장에서 유저 오래 기다리시지 말라고.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펀딩 편하긴 해. 돈도 당장 받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래도 바로 파는 게 양심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올보드에서 제작을 했고요. 일단 보실래요? 이게 개인 개인마다 하나씩. 요거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이렇게 까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다. 다 들어있어요. 요거 확실히 오버나이저가 있으니까 요런 건 편하네. 네, 대박이죠. 요거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용 타일들. 한번 다 꺼내봐. 세팅 비슷하게 한번 해봐. 요거는 눕히시면 되고, 게임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쏙쏙 뽑으시면 돼요. 쏙쏙. 우리 세명 한다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공용 타일들. 꺼내고. 네. 요약표는 처음에는 요 모양으로 일단 이 측정점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게 잘 나왔잖아. 제보가잖아. 네. 요거 좀 게임에서는 오버나이저보다도 지금은 오버나이저는 뭐 그럼요. 아우. 오버나이저 같이 판매하는 합의 게임몰에서 팔아요? 올보드 거를? 그럼요. 알겠습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주문 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요게 2층부터 이렇게 쌓는 거죠. 이게 훨씬 없어요. 그래서 2층이 처음이고 2, 4, 6, 8, 10 5층까지 작은 것도 그래서 쌓는 겁니다. 크기가 작게 10까지 10은 맨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조그매. 네. 이런 느낌. 오버나이저도 팔고 4원들이고요. 이제 두꺼운 타일들. 룰 설명을 다 못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이고 어떤 장르고 몇 인이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장르는 액션 포인트 영향력 게임이에요. 그리고 타일 놓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사실 타일 놓기에 영향력 워낙 시리즈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유저가 깊죠. 그래서 티칼처럼 랜턴 요런 타일들을 하나씩 강제로 깔아야 돼요. 요게 1액션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걸로 이제 점점 마을들이 나와 있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타일들이 막 붙어가면서
요게 마을들이에요. 아, 노란색이. 요게 중요한 약간 킹덤이노 포인트고. 느낌이야.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고. 네. 얘네 이제 배경, 농장 같은 거야, 농장. 그래서 얘네들을 막 늘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계단식 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왜냐면 아까 배경이 네. 마추비추니까. 그런 식으로. 네. 아, 위로 쌓습니다. 쌓으면 이제 층계가 생기죠. 그 밑, 네. 밑에는 무시해요, 밑에? 밑에는 없어져요. 네. 그렇군. 마을을 메워. 메워서. 본격 저분 뭐야. 도시가 돼. 알았어요. 자. 네. 아니. 아, 그렇습니다. 아, 저기, 토정아, 요거 좀 처리 좀 해줘. 네네네. 아유, 네. 이분 좀 처리 좀 해줘. 네. 도배하시는 분 좀. 아니, 계속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웃겼다. 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단 오, 네. 계단.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으면은 네. 이런 마을들이 연결이 되죠. 이게 지금 3층 네. 된 거죠. 몇 층 3층이에요. 층 수는 무한. 타일이 없어서. 제한은 없지만 네. 네, 타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봐요. 보통은 3층 아니면 3층. 4층까지 가기도 합니다. 4층이면 이런 건 언제 나요? 있는가요? 자, 요것들은 네. 요런 우리의 미플. 자, 여기 미플. 오, 앞으로 머리. 잉카. 네, 오. 자, 잉카. 잉카족들이 네. 여기 와서 마을에서 살아요. 얘가 있으면 맵도 따로 있나요? 물어보셨는데 아, 맵이 있어. 아이고. 아, 맵을 미리 깔지 않아서. 맵을 보여드릴게요. 맵이 엄청 커요. 와우. 티칼이랑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티칼 다 있으시죠? 자. 티칼 다 있어요. 네, 자, 요게 이제, 오, 네. 여기가 숲. 숲지역. 여기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오, 이렇게 네, 까시면 돼요. 물 지역이 있고. 여기가 저수지. 네. 네. 미리 깔 거예요. 이미 깔았으니까. 미리 이뻐요. 안 깔았으니까. 자, 아무튼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들이 점수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게임은. 네. 사원을 지었을 때 지은 사람이 점수가 아니라요. 네. 지은 사람이 네. 네.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제일 높이 있는 인카 아~ 추장이죠. 아~ 네. 이게 제일 높이 있는 공유네 거의 높이 놓는데 네. 공유 재산이에요. 얘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지었는데 누가 꼭대기 있어. 네. 그럼 내가 점수를 줘야 돼. 아, 오히려 아~ 이렇게 되면 얘가 지었지만 제일 높기 때문에 빨간 사람이 2점 2점이 아니라 반을 먹어요. 반 그래서 1점, 아, 1점. 그래서 짝수인 거예요. 그래서 지었을 때는 절반을 먹고요. 그리고 높은 사람이 절반을 먹고. 그리고 이건 지었을 때. 네. 그래서 이거는 지을 때는 총 칸수를 세요. 네. 마을에. 그래서 4칸이니까 최대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네. 4까지만. 그러면 4층을 한 방에 빵 짓고 4의 절반이 2점을 획득하는 거죠. 네. 이게 네, 이제 기본 점수 먹기. 아니면은 마을을 계속 늘려서 네. 이렇게 만약에 여섯 칸이 되어버렸다. 네. 요런 상태라면 층을 올릴 수 있어요. 여섯 칸이 됐으니까? 네, 여섯 개니까. 그러니까 4는 4까지. 6은 그렇죠. 6까지. 요게 평지와 높이가 아. 균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네. 이 영향력을 층으로 약간 3D로 이해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네요. 네네네. 3D 개념으로 네. 이용하시면 돼요. 퀄리티가 구실해요. 네. 잘 나왔어요. 실제로 보시면 더 판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판매는 언제 하는 거예요? 판매는 7월 말에 일단 선 주문을 시작할 거고요. 7월 말에 선 주문하고 나오는 네. 거. 제품을 받아보시는 거는 8월 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요것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네. 치우고. 네. 타기론이랑 쿠크카드는 사실 좀 됐잖아요. 좀 나오죠. 네, 쿠크카드는 이게 할인해서 팔고 있나요? 워낙에 클래식 게임이에요. 이게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이탈리아에서 최종 완성이 된 전례 게임이죠. 네. 트럼프처럼 이런 카드 쿠크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카드가 두 장씩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쿠크카드라고 그러는데. 개요표, 개요표도 복잡해요. 오, 네.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니, 이게 표가 상당해. 네. 왜냐면 카드가 많아서 그래요. 카드가 15종류나 됩니다. 아니, 근데 19종류. 자기도 잘 몰라. 20종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계속 정정하는데. 20종이고요. 네. 자, 등급은 마이너스 4부터
15까지 있어요. 20단계죠. 그래서 목적은, 자, 처음에 카드를 한 장씩 줍니다. 네. 자기만 보죠. 이게 자기의 카드야. 카드인데, 라운드가 끝났을 때 꼴찌가 되면 안 됩니다. 라운드가 끝났을 때 꼴찌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꼴찌일 것 같잖아요. 네. 카드를 바꾸시면 돼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갖고 와서 강제로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 갖고 있던가. 나 꼴찌 아닐 것 같아. 네. 킵. 그러니까 아니면, 1등은 중요하지 않아? 꼴찌가 네, 중요한 1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런 거예요?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죽지만 않으면 꼴찌가 된다. 죽고요. 아니면 괜히 바꾸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왜 죽어요? 왜냐면은 특수 카드들이 있어서. 이 특수 카드들은 바꿀 때. 근데 이거 한 글이 어떤 상황에 아, 밑에 한 글이 발생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바꿀 때는 위험을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이 뭔가 특수 카드 같아요. 네. 나 죽을 것 같아. 바꾸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 네. 내가 낫지만 네. 저 사람이 특수 카드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왠지 갖고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지금까지 나온 게 별로 없다. 카드 카운팅도 되니까. 네, 카운팅도 어느 정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같은 카드가 두 장씩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약간 눈치를 보셔야 돼요. 특수 카드는 몇 장 들어있어요? 기능이 몇 가지고? 중요한 특수 규칙, 특수 카드는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세 가지. 특수 카드가 있는 거는 다섯 사람, 가지. 사람, 말, 고양이, 집, 쿠쿠. 네. 이런 식으로. 토탈 여섯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한 세 가지 네.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는 왜냐면은 교환받으면 죽어요. 아, 그 좋아해. 그래서 그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잘 파악을 하시면은. 눈치를 좀 보면서 하는 네. 콜렉션에다 카드, 아, 그렇죠. 약간 눈치 게임. 게임. 눈치 게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타기론도. 자, 타기론. 아, 네, 대망의 타기론. 이거는 가격 얼마에 네. 팔고 와. 있어요? 지금 콘에서. 저희 콘에서는 네. 행사가로 저희 14,000원에. 14,000원에. 각각. 근데 두 개를 같이 하시면 요게 이제 형제 게임이에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또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26,000원. 네. 1,000원씩 더 같이 하시면 네, 세트로. 타기론. 자, 그리고 예. 네. 타기론을 구입하시면 자, 네. 보셨죠? 타기론. 내용물. 자, 타기론 일단 볼게요. 기본 구성은 네. 자, 이런 질문 카드들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글씨가 써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타일들입니다. 자, 이 타일들의 구성. 타일들의 구성은 네.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게임 안에는 흑백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칼라로 새로 찍었어요. 해야지 안 하면 하시네. 그래서 요것도 하나씩 드립니다. 네. 50장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원래 게임 안에 이게 들어있는 네, 이걸 게임 안에 추가로 있습니다. 주는 거예요? 네, 추가로 드려요. 좋다, 좋다. 그래서 한번 쓰고 계속 쓰실 수 있어요. 100장. 좋다. 합의 100장. 그래서 요런 카드를 잘 섞어서. 타일. 아, 타일을 잘 섞어서. 자, 몇 장씩 나눠가집니다. 일단 두 명이 대표적인 게임이니까 두 명이 할 때는 다섯 개씩을 서로 가져요. 그래서 장막 뒤에 숨깁니다. 요런 식으로. 요게 스크린이야. 네. 스크린 뒤에 딱 숨겨요. 자기만 보이게. 두 개 다 가격은 식으로. 크게 부담 없죠, 그쵸? 네네. 숨기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따로 둡니다. 저도 숨기고. 네네. 그래서 목적은 상대의 숫자. 네. 와 색깔을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왼쪽이 낮은 수, 오른쪽이 높은 수로. 아,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거야? 정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스크린 왜 해요? 자, 네? 남한테 보여주질 않고 있는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남한테, 자, 왜냐면은 상대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네네. 자, 뒤집어서 자기는 보셔야죠. 아. 네, 자기는 봐야지. 아, 너 바보 같았다. 순서를 놓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상대는 네. 못 보고. 뒷면을 볼 수 없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색깔이 있고요. 네. 자,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네.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파란색을 왼쪽에, 아, 빨간색을 왼쪽에 둡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쪽 없어요, 근데. 없으시네요. 네.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래 못 보는 네. 건데 지금 방송이니까. 네. 특이한 점은 숫자 5는 녹색입니다. 네. 네. 이게 조금 귀중이 되는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맞추냐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질문은 마음대로 못하고 카드에 마음대로 못해요. 네. 아. 원하는 질문 못하고 네. 6개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6개가 깔려 있어요? 네, 항상 깔려 있고요. 아~ 하나 쓰면 또 하나 채웁니다. 네, 네 쓰면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너무 어렵, 이런 거는 좀, 요거 해볼게요. 1과 2는 어디에 있나요? 자, 저한테 1과 2는, 자, 1만 있고요. 제일 네. 왼쪽에 하나 있네요. 제일 왼쪽에 1이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1이? 네, 하지만 색깔은 모르시죠. 네. 그러면 이건 치우고, 네.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보들을 여기 시트지에 적어놓고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밖에 못 적어요? 다섯 칸밖에 아닙니다. 여기에 상대들을 깨알같이 적으시면 많으면 네. 그 전에 맞추니까 네 아니면은 특정 아 요거 있구나 나 파란색 있으니까 너 빨간색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유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왜냐면 여기 전체가 다 카운트가 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안에서 소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 그래서 자기 차례 나 정답 알 것 같아 그럼 네. 질문을 하는 대신에 네. 너 뭐 있어 근데 이 게임에서 재밌는 거는 틀려도 돼요. 아, 틀리면 어떻게 돼요? 틀리면은 턴이 넘어갑니다. 턴이 넘어가고. 네. 그냥 한번 대신에 질문을 못 하는 거다. 대신에 질문을 못 하는 거죠. 20개가랑 똑같네. 네, 맞아. 그래서 그 정답 말하는 것도 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순서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색깔 순서. 이게 오히려 네. 오히려 역으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이 게임 자체는 그렇게 네. 어렵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질문이 맨날 원하는 질문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미로 딱 맞는 질문을 찾아서 네. 하는 아, 질문 그런지. 선택하는 재미도 쏠쏠하죠. 알겠습니다. 네. 하기론도 네. 보드게임 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어디냐면요. 하비게임으로 근데 써있지가 않아서 오픈앤플레이 찾아오시면 네. 돼요. 오픈앤플레이 부스에서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건 그러면 뭐지? 네. 쿠스코는 샘플이 없네. 아, 쿠스코를 추첨해야 쿠스코... 되는데. 나중에 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네. 나오면 네. 나오면 알겠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오늘 여러분 네, 방송 네. 끝나고 댓글 받아 가지고 네. 추첨으로 오늘 나왔던 게임들 중에 네. 추첨으로 몇 개 드리니까요. 네. 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고요. 내일도 네. 보드 게임 코너 하니까 오픈 앤 플레이와 하비 게임을 많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